하루에도 수많은 여성 환자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건강백서 20번째 명의.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 배재만입니다. 명의가 돌보는 환자들은 주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나요? 주로는 뭐 암 환자들 수술, 그다음에 자궁 근종, 그다음에 난소혹, 그리고 완경되신 분들 중에 자궁이 빠져서 하는 자궁 탈출증, 뭐 그런 분들 수술이 주로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갱년기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마다 갱년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여성 환자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년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갱년기.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보다 제때 잘 돌보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뭐 갱년기를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내가 지금 갱년기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적어도 상담은 받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